다채로운 색감과 양적인 푸짐함으로 손님들을 반하게 한 전성의 도전자의 안심밥상. 시라는 맛있지? 네, 맛있어. 맛있는데 기름을 좀 쓴 다음에 버터를 향을 추가하든 맛을 살짝 나중에 가미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약간 느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사람 생각이 505이라니까 입맛도 505이고 눈도 505이고 아주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저희 집밥의 컨셉은 안심 밥상입니다. 이 밥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안심이 된다. 그래서 안심 밥상. 건강도 안심, 맛도 안심. 이 두 가지 모두를 놓치지 않겠다는 주부 36년차의 야심이 느껴지는데요. 건강한 재료로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전성의 도전자의 안심 밥상. 과연 손님들은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요? 자, 그럼 모두가 궁금해하는 혈기왕성 케첩새우 시작해볼까요? 일단 물기를 닦은 새우를 기름에 튀기는데요. 이때 생강을 넣어주면 잡내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달그스름하게 새우가 익으면 생강과 함께 건져내고요. 그 기름을 이용해 양파, 당근, 마늘을 달달달 볶아둡니다. 소스는 케첩과 간장의 5:1 비율인데요. 소스가 끓으면 볶은 채소와 새우를 넣고 자작하게 졸여주죠. 빨간 게 아주 먹음직스럽죠? 여기에 파슬리 가루를 얹으면 전성의 표 혈기왕성 케첩 새우 완성! 지금 하는 거는 저희 친정에서 잘 먹던 오이국수입니다. 아, 우리 양가가 다 이북분들이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는 국수를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 맛을 제가 잘 재현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손님들한테 그 국수 맛을 꼭 선보이고 싶었어요. 이거는 사태 국물. 어제 밤새 사태를 피를 빼고서 끓여놨다가 식힌 거예요. 가문의 비법이 담겼다는 이북식 국수 배워볼까요? 일단 오이냉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태 육수를 같이 섞은 뒤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 소금, 간장, 설탕, 식초를 넣어 한 번 더 간을 맞추면 감칠맛 나는 전성의 표 육수가 완성되는데요. 사태 국물과 오이냉국의 만남이라 이야,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딱이겠어요. 전성의 표 이북식 오이국수, 가문의 비법 재현에 성공했는지 간 봐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죠? 설탕을 좀 더 넣을까? 평상시 보다 약간 간이 더 세서 고기 맛이 더 나는 것 같아. 나 긴장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야? 이거 시어머니가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비어. 시청자가 시어머니다. 아, 원래 이거를 자주 해주시네요. 제가 처음에 먹을 저는 이제 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살면서 완전히 국수 매니아가 됐어요. 근데 처음 먹을 때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냥 그 국물도 국물이지만 국수가 이렇게 하얀 국수인데 이렇게 삶아가지고 바로 찬물에다 넣고 얼음을 이렇게 채우니까 이 국수가 쫄깃쫄깃한 게 정말 새로운 맛이었어요. 그때 내가 반했지. 다 잘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한다는데 저는 여러 번 먹으니까 아무리 미인하고 살아도 그냥 삶의 자기 부인이 그래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다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아. 내가 너무 잘하니까. 자, 이제 식사들 하러 오세요. 네. 네. 좋아. 자. 아, 배고파. 드디어 먹는 거예요. 기다리셨습니다. 팀장님. 네. 야. 여보, 평상시 같지 않게 오늘 긴장한 게 여실히 보이는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 금주곡에 대해서 욕심 버리고 평상시대로 시합은 연습처럼 연습은 시합처럼 여보 파이팅! 우와!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아니 무슨 웬일이 도대체 몇 개냐. 얼마나 애쓰셨어요. 도대체 웬일이야. 아니 집밥이 아닌데. 선생님 앉으세요.
기대 이상이었었어요. 왜냐면 색깔의 조화가 너무 이렇게 잘, 너무 아름다웠어요. 부지! 부지 맞나? 잔치다. 너무 뜨하게 진짜 요리가 막 진짜 요리예요 이거. 살짝 걱정되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한 건 그런 게 아니라서. 다채로운 색감과 양적인 푸짐함으로 손님들을 반하게 한 전성의 도전자의 안심밥상. 시각에 이어 미각까지 사로잡는 오감만족 밥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언니 평소 때 음식하고 틀리다. 나 얘 이런 것도 먹고 살아. 알았어. 오늘 요리의 컨셉은 안심밥상. 안심밥상. 이 요리를 먹고 나면 몸도 마음도 안심이 될 겁니다. 네. 네. 저의 메인은 케첩 새우인데 이게 힘이 불끈이에요. 이게 요리가 맛있으려면 일단 재료가 좋아야 되는데. 재료 싱싱해. 정말 싱싱한 정말. 거, 이거 이렇게 큰 거. 이거를 대하라고 하나요? 아, 네, 대합니다. 생물 대하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강 이거 먹고 나면은 불끈. 아. 혈기왕성 케첩 새우를 드시면 눈으로도 즐겁지만 먹고 나면 혈기왕성해져서 가만히 못 계실 거예요. 한방에선 특히 양기를 복돋아주는 스태미나 음식으로 새우를 꼽는데요. 역시 김진 도련님이 제일 먼저 달려드네요. 이에 질세라 김선아 씨는 알뜰하게 새우 머리까지 맛보는데요. 아, 맛있네 내 입엔. 슬슬 걱정이 되는 듯 보이는 전성의 도전자. 과연 손님들 입에도 착 붙는 맛이었을까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거 있죠. 그 케첩에다가 이렇게 하셨다는데 좀 고기 조금만 매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맛도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기름이라는 게 주는 그 묘한 느끼함 있잖아요. 느끼함은 많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좀 깔끔한 맛이 없었어요. 기름이 너무 들어가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가 빨개서 사실 걱정했었거든요. 매울까봐. 고추기름 들어간 거 아니냐. 막 제가 고추에 대한 제 확인을. 이게 얼른 보면 고추기름 같아, 이렇게. 네. 근데 안 매워서 저는 제 입맛에 딱 맞는 거. 아유. 고춧가루 안 들어갔어. 색깔이 빨갛지만. 케첩 됐다, 그래. 케첩. 케첩이 웬 말이야. 케첩을 뿌린 거 아니야, 이렇게. 케첩은 뭘 넣어도 맛있어요. 아쉬워. 아쉬워.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 새우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장희진 도전자. 힘겹게 새우 한 마리를 먹어봅니다. 맛이 없었던 걸까요? 한 입 먹고 바로 손을 닦네요. 선생님, 다 잡숫고 하나 더 잡숫고. 아니, 아니요. 됐어요? 다른 거 다 골고루 다 먹어야죠. 아, 네. 그 뜯어먹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두 손에 탁 묻히고 여기 막 빨갛게 다 묻혀가지고 이거 물 티슈 갖고 막 습장으로 닦고도 여기 묻은 거가 덜 닦아지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또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나 같으면은 그걸 까가지고 좀 드시기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다음 요리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우리 오늘 온 이 총각을 위해서 네. 한우 2플러스 한우 2플러스 안심을 샀습니다. 오. 그 안심을 가위바위하고 볶았는데 버터에다 볶았는데 이 재료가 좋은 거야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가위바위를 한 번, 두 번 샀더니 우리 남편이 다 아니라 그래갖고 어저께 세 번째 수산시장에 가서 사왔습니다. 아, 재료부터 아주 그냥 비싼 걸로 했네. 고급 음식인데요? 수산시장에서 삼고 초려해 굴러온 희족의 간자와 2플러스 한우 안심을 버터에 볶아놓고요. 채소를 따로 볶다가 구운 안심과 희족의 간자를 섞어 살짝 볶아내면 와, 그 모습도 위풍당당한 전성의 표 한우 안심 구이가 완성됩니다. 투풀 안심구이 고소하고 담백해요.
드셔보면 기절하실 거예요. 전성의 도전자의 자신감처럼 손님들 역시 그 맛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을런지. 오늘 집밥 식객으로 온 왕년의 도련님께선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2 플러스를 너무 믿었어. 2 플러스면 모든 게 해결날 줄 알았는데 고기는 부드러웠는데 간이 안 배더라고. 저는 우리 집에 버터를 안 먹은 지가 한참 됐거든요. 조금 너무 좀 느글거렸어요. 근데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했으면 훨씬 맛이 깨끗하고 정말 다들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연신 젓가락을 놓지 않는 김이라 도전자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희라는 맛있지? 네, 맞죠. 맛있는데 기름을 좀 쓴 다음에 버터를 향을 추가하든 맛을 살짝 나중에 가미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네, 아쉬움이 있는데 오히려 이 깻잎에다가 이 고기를 싸 먹으세요 이랬으면은 간이 딱 맞았을 것 같아요. 아, 제 입맛에는 그래요. 이런 데다가 고기를 싸 먹기도 하잖아. 근데 그러면은 또 나는 고기 맛이 너무 아까워. 비싼 한우 뚝불인데 약간 느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사람 생각이 505이라니까 입맛도 505이고 눈도 505이고 아주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김치원과 국수 좋아하나? 국수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아니요 즐겁게 밥 국수 살살 좀 드시고 계세요. 네. 국수 말아올게요. 자, 이번엔 가문의 비법으로 명예회복에 나서는 천성의 도전자 한우 안심구이로 무너진 자존심을 이북식 오이국수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토마토하고 우리 김천가 뭐야 저기 레몬만 넣었다 그랬잖아요. 아우님 오 이거 뭐가 많아? 이건 냉국수다. 냉국수구나. 야, 이거 갑자기 뭘 넣지? 우리 아버지가 평양이잖아. 그래서 늘 이렇게 먹은 거야. 그러니까 여름에는 오이 냉국, 겨울에는 김장김치, 아니면 또 이제 동치미. 네, 그거하고 고기 삶은 물하고 섞어가지고. 평양냉면의 아성에 도전하는 이북식 오이국수. 도련님 입안으로 후루룩 빨려 들어가는 국수가락에 집주인은 마냥 흐뭇하기만 한데요. 이거 보고만 있자니 어떤 맛인지 궁금해 죽겠네. 맛있어요?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국물을 먹었더니 국물이 진짜 다시다 국물인 줄 알았더니 묘한 깊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먹어봤더니 맛있는 거예요. 먹으니까요. 이게 보기보다 맛있더라고요. 그게 냉면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냉면에 뭐 겨자도 넣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걸 안 넣고 먹었는데도 충분히 그 맛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아 이게 비장의 그 솜씨였구나 그런 생각. 아니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우리 친정엄마가 이북이어서 어릴 때부터 국수를 그냥 뭐 자나깨나 국수를 먹고 그치. 살았지. 요거는 진짜 그 평양식 냉면 못지않는 맛이에요. 그 얼음을 안 띄워서 그렇지 여기 이제 얼음만 띄우면 우리 밖에서 그 뭐 8-9천원씩 먹는 거보단 이게 훨씬 나아요. 정말로. 양이 너무 적었나요? 아니 언니 또 먹으러 오려고. 국수는 정말 맛있어. 언제든지. 뿌듯하죠. 아유 생각 같으면 이런 세수다이 같은 데다가 막 해다 갖다 주고 싶었어.